온 나라가 신심과 낙관에 넘치어 사회주의 건설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타구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고르신 백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큰 뜻을 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웅지를 안고 고르신 배움의 첫 걸음은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주체 시대의 여명을 불러온 역사의 새벽길이었습니다. 1923년 3월 16일 압록강 기철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발효드리기 위해 부모님들과 동무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던장이나 있는 집 자식들은 다른 나라에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하나의 시대적인 풍조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외국 유학의 길에 오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조선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만 알아도 큰 소득이라고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보라고 하신 김영지 선생님의 뜻을 받으시고 압록강을 건너 교련이 저곡을 향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행장은 너무도 간소했습니다. 수수한 학생복 차림에 강반석 어머님께서 밤새워 지으신 두루마기, 몇 권의 학습장과 옷 한 벌, 그리고 자그마한 벚구레미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수령님을 맞이한 조국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교류의 모습과 살길 찾아 떠나는 유량민들의 끊임없는 행렬, 인민들의 원한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마음은 참으로 쓰리고 아프시었고 수령님의 가슴 속에는 조국광산을 비참한 인간 생지옥으로 만든 날강도 일제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더욱 세차게 끌어올랐습니다. 나라 없고 주권이 없는 민족의 슬픔이 피가 되고 눈물이 되어 흐르는 1920년대 조국땅. 조국의 숨막히는 현실은 우리 수령님께 조선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품게 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팔도구를 떠나신 지 열나흘 만에 1923년 3월 29일 만경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멀고먼 천리길을 오셨다는 것을 아신 할머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우시오 우리 수령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너는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바다에 발을 씻자고 하겠다 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역사에 전해지는 위인은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단신으로 그것도 10대에 오르신 나이에 배움의 길만이 아닌 위대한 혁명의 천리길을 고르신 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 그 어느 갈피에도 없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그 어디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기나긴 세월 멀고 험한 혁명의 길을 영도해 오신 분은 없었다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었기에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 길을 곧바로 걸어올 수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긍지없고 행복한 인민으로 될 수 있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철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곳은 순환에 찬 현실 속에서 조국을 알고 민족을 알게 한 애국의 길이었고 우리 수령님 걸으신 첫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행복과 존엄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만경대에서 울리는 사양가의 운운한 노랫소리는 우리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혁명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경외하는 총기서동제 용도에 따라 애국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을 대르리오 끝까지 이어나갈 결의를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가야 할 핏줄기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준 이 천리길이 있어
조선혁명은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행로에서 단 한 번의 탈선도 모르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 정신을 핏줄기로 이어받은 수령님의 후손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백두산 정신 무장의 된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자주 자전으로 봉용하고 부강한 공산주의 미상향을 반드시 일도세울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배움의 전리길 학생 소년 궁전 창립 쉰돌 기념 보고회가 15일에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김장원 동지, 궁전의 교직원들, 소조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배움의 전리길 학생 소년 궁전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절세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솟아난 사랑의 집 행복의 궁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주체 53, 1964년 5월 자강도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학생 소년들을 위한 궁전을 건설하도록 은종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궁전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과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교직원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고난이 앞을 막아도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는 영원토록 높이 울려퍼지게 될 것이라는 절속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교육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받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천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알고 꺼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혁명의 년대기들 마다에는 쌀로서 우리 혁명을 포위하고 쌀로서 우리 당을 받들어 온 전세대 농민 영웅, 애국 농민들의 불굴의 모습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여성 보잡이 운동의 선구자, 여성 혁명가의 전형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인 김낙희 동지도 있습니다. 키도 작고 연약하였던 김낙희 동지가 처녀의 몸으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보잡이가 된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의 일시적인 후퇴 시기 소년 빨지산에서 족구투쟁을 벌리던 김낙희 동지가 재진격을 하는 인민군대와 함께 마을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와 남동생이 살해된 뒤였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은 김낙희 동지의 아버지가 모범 농민이고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각을 떠서 무참히 살해했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겨우 두 살밖에 안 되던 남동생을 총창으로 찔러 학살하였습니다. 김낙희 동지는 이제는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오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한 알의 쌀이라도 도만 인을 굳은 교리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를 갚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선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서 18 어린 나이에 손에 포탑을 옥색에 들어잡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동은 전선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남자들은 총을 잡고 미국놈들과 싸우고 있는데 농촌에서 밭갈이 하나 보장 못했어야 어떻게 전선에서 싸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은 500평, 다음번엔 가증스러운 조끼의 폭격과 기총 사격이 그칠 새 없었지만 김낙희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 아버지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땅을 한치도 묵일 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나올인 처녀의 몸으로 80여 명의 마을 여성들을 이끌어 훌륭한 보잡이들로 키워냈으며 논에 랭상모를 도입해서 정보당 13톤의 표를 생산하고 전시 식량 포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체 40일 1952년 1월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전국 농민 열성자대회가 성대에 열렸습니다. 대장의 높은 윤단에서 19살의 김낙희 동지가 토론을 진행했는데
그의 서박한 토론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 처녀가 농사를 짓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동무와 같이 용감한 사람들이 후방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김낙희 동지는 불같은 보담에 일념을 얻고 억척스럽게 농사를 해서 9회에 내년이 없는 다수확을 내어 많은 양곡을 전선 원음이로 바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승리에 다소나마 이바지한 김낙희 동지의 서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사랑과 믿음이 어린 감사문까지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도 김낙희 동지의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면서 그를 한계 조합을 책임진 일꾼으로부터 한계 군, 한계 더의 농사를 돌보는 일꾼으로 키워주시고 성장의 자욱자욱마다의 친부모도 주지 못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생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묵묵히 일해온 김낙희 동지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공로가 많은 진짜배기 혁명가, 여성 혁명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70살이 넘은 김낙희 동지를 농업더의 당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 80살 나이를 앞두고 있던 때에는 내각 부총리의 직책도 맡겨주시며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혁명전후관에 와서 할머니의 한생을 다시금 돌이켜보느라니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과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쟁 시기 처녀 보잡이었던 김낙희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금은 간부라고 해도 이 김낙희의 본태는 농민이라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사랑에 살로서 보답하려는 애국의 마음, 아마 이것이 우리 할머니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농장길을 걷게 한 힘의 원천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대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의 부강발전에 지을 수 없는 큰 흔적을 남긴 열혈 충성들의 이름과 나란히 한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할머니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마음속에 빛나는 할머니의 한생, 그리고 전세대 충신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은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조국을 위한 복찬 투쟁의 길에서 순간순간 한 걸음도 헛되지 않고 당을 따라 곧바로 나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굳게 믿고 이 땅에 거기한 피와 땀을 묻어온 전세대 농민 영웅들의 빛나는 삶, 그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억세게 이어가며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을 받들어 전야마다의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2022년 중요 공업 부문, 수산, 양호 부문과 제약 공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 총화회의가 15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관계부문, 직맹, 경쟁 참가단의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가 총합보고를 했습니다. 이어 경쟁 순위가 발표되고 사회주의 경쟁에서 우승한 단위들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표창장과 순회 우승기,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순회 우승기가 수여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회주의 경쟁에서 성과를 거둔 여러 단위의 경험이 소개됐으며 나타난 결함과 원인들도 분석총화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중요공업부문, 수산, 양호부문과 제약공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여러 학용품 생산 단위들에서 새 학년도를 맞으며 학생들에게 보내줄 학용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가닥해 될 새 학년도 교과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입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이 우리가 생산하는 교과서들에 그대로 비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시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공장의 전반적인 기술 장비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만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쓸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만도 자동적재기 생산능률을 높이고 무인 운반차의 운영 원가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 학년도를 맞으면서 학생들에게 보내줄 교과서 생산에서 우리 공장이 맡고 있는 몫이 정말 큰데 정업원들 모두가 자기 자식에게 책을 내주는 심정으로 송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안겨줄 책가방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학병들과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정업원들이 군중도안 창작 사업을 통하여 좋은 착상과 의견들을 적극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좋은 착상들을 적극 생산에 받아들이며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책가방 하나하나에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책임과 본분을 더욱 자각하게 됩니다.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찾아내어 생산에 더입함으로써 앞으로 질 좋고 다양한 가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려고 합니다. 온 사회의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2023년 봄철 버링 애호가 경기가 평양 버링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버링 애호가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남녀 단식, 복식 경기와 단체 경기, 강작구 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확한 공 던지기 자세와 공의 자리길 선택, 속도 조절을 비롯해서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기 후유증이 뇌의 산소 수치를 낮추고 인식 능력을 떨구며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장애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실험을 진행한 데 의하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문제풀이 시 그에 관여하는 뇌용력의 산소 포화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18살부터 56살 사이에 2천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놓고 연구사들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식기능, 정신장애 증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응답자들은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힘들고 불안증과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전염병의 전반적인 해독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당뇨병이나 비만증, 고혈압과 같은 일부 만성 질병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3월 기온을 륜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62년 만에 최악의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주변 도시에서 기온이 39 내지 44도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고온 현상으로 수도를 포함한 전반적 지역에서 며칠째 정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위의 남부 지역에 12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13일 현재 10개 지역에 폭풍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로 66명이 목숨을 잃고 93명이 부상당했으며 2천여 명이 설계됐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들이 파괴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지역들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폭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폭설로 여러 채의 건물의 지붕이 무너져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